네, 오늘 SBS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입니다. 박찬대 윤 대통령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참 싸가지 없네요. 말하는 것좀 보세요. 일국의 대통령한테다 뭐 하는 짓좀 보세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는 짓좀 봐요. 뭐 특검법 거부하면, 아니 유일하게 당연히 있는 대통령 특검법은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거부하면은 뭐 몰락의 길을 갈 거라고 야당 대표가. 거대 야당이 되더니 대통령 갖다 협박하는 것좀 보세요. 아이고,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네요, 이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정치조정회에 의해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제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 넘어간다. 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는 대통령 탄핵안의 발의를 해달라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기 당에서, 네? 민주주의나 하라고 그러세요. 이어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순간에도 여당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론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밤새 주판화를 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그 고유 권한까지도 표결 처리해서 탄핵시키니 뭐니 하는데 이게 참 거대 야당을 시켜놓으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용산 파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이른바 25만 원 전 국민 지원법,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해 국민 1인당 25만 원만 주냐, 한 10억씩, 100억씩 주는 것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가볍고 얕은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나라에서 1년이면은 예? 그이그저 정부 빚이 6조가 이자로 나가는데 거기다가 전 국민을 25만 원씩 주면 우리 후손들은 다 빚쟁이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 빚에 6조가 넘는 돈이 나가는데 이 나라 살림을 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거부하죠. 나라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며 그러면 소비도 진작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며 세수도 늘어난다.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때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면 내용을 모르면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검증이 됐습니까?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가?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총잡이로 세운 것입니다. 범법자 이재명이가 자기 구속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범죄 저지른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역으로 역발상적으로 지금 대통령 탄핵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지금 박찬대가 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민주당 내에서 5, 6명의 당 원내대표 후보를 3선 의원, 4선 의원 민주당에 뼈를 묻고 일했던 후보들을 전부 다 강압적으로 이재명이가 다, 후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들이 사퇴하고 단독 후보로 박찬대를 갖다 세워놓으니 박찬대가, 이재명이 사람 박찬대를 단독 후보로 해놓고 나머지 3선, 4선으로 다 갖다가 후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이 박찬대가 딱 들어서면서 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이재명이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박찬대를 앞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원내대표 후보로 3선 의원, 4선 의원 후보들에게 이재명은 모두 강압적으로 후보 사퇴를 압력을 넣고 단독 후보로 박찬대를 밀어붙여 선거 없이 당선된 사람이 바로 이 지금 예, 이 저기 그뭐 대통령한테 막 협박을 하고 있는 이 박찬대입니다. 지금 박찬대의 행적을 보면 이재명의 또 하나의 얼굴로 윤 대통령을 목조이는 기술이 매우 버라이어티하다는 합니다. 박찬대를 보면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이재명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게 이재명이 속셈이라는 거예요. 박찬대를 내서가지고. 아, 오늘 SBS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 박찬대 윤 대통령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몰라고 길에 대한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